화장품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사용이 간편할 뿐 아니라 화장품이 손에 묻지 않아서 위생적이고 얼굴에 골고루 분사돼 뭉침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방에 쏙 들어갈 만큼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작아서 휴대가 편리하다고 합니다.
배양액이에요? 네, 배양액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이 그 허벅지 뒷면에도 추출을 해서요,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양을 해서 그 피부 안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굉장히 촉진시켜주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사용하는 근육 반대결로 지금 꼬집으니까 되게 시원해요. 손으로 씻으면. 근데요, 이게 한 번 하는 걸로 효과 보는 건 아니죠? 계속 몇 대 즉각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쪽 하신 부위하고 이쪽하고 얼굴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광대 라인이 훨씬 더 수축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 꼬집어서 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오늘의 마사지 하이라이트. 줄기세포 배양액이 피부에 미세하게 분사되는 이 느낌. 막 수영장에서 물 맞는 거. 그냥 진기만 나오는 거 같아요. 이게 진짜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원래 그렇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라는 것처럼 이런 거 하는 순간 진짜 이뻐질 것 같은 기분에 마음도 업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어떤 효과를 좀 느끼세요? 여기도 똑같이 줄기세포 배양액 1%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같은 줄기세포 배양액이 더 깊게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네 명이서 저렇게 나란히 누워있으니 정말 볼만하다. 그래도 예뻐지기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다고. 자, 이제 누가 더 어려졌는지 확인해볼까? 아, 아까워. 갑자기 와서 춤을. 왜 이렇게 무감됐어? 진짜?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무감됐어? 광이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미모 원정대 Story on.
네, 줄기세포 단백질을 이용한 화장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대학병원과 바이오 벤처 기업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줄기세포 단백질이 세계 최초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됩니다. 성균관 의대 김원석 교수팀과 바이오 기업 프로스테믹스는 줄기세포 과정에서 생성된 단백질이 피부 재생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지방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하고 이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을 만들었습니다. 이 단백질 성분을 피부의 근간이 되는 섬유화 세포에 주입한 결과 콜라겐의 양이 증가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섬유화 세포의 콜라겐 생성량이 줄기세포 단백질을 투여하게 되면 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섬유화 세포의 증식을 한 30%에서 40% 이상 증가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피부과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피부과학지 인터넷판에 다음 달 게재될 예정입니다. 프로스테믹스는 줄기세포 단백질 성분이 최근 국제화장품협회 화장품 원료로 등재됐다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과 제휴해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성수입니다. 상처가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새 피부가 만들어집니다. 피부 아래쪽에 피부세포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 때문인데요. 하나의 세포가 심장, 간, 신장과 같은 여러 장기로 분화한다는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우리 몸을 직접 치료하는 치료제이자 우리 몸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세포로서 잘못된 세포를 재생시키는 자가 치유력을 발동합니다. 줄기세포는 크게 배아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 나눌 수가 있는데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란 통해서 분화 아직 그 박이 발생하기 전의 세포를 말하는 거지만은 성체 줄기세포는 다 성장한 태어날 가꾼 세포인데 젊은 태반이라든지 또는 지방이라든지 골수 있는 세포로서 여러 가지 조직으로 분화하는 세포를 말합니다. 신체의 각 부분을 구성하는 기관이며 무제한의 자기 재생 능력을 지닌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난치병 치료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며 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